안녕하세요. 진블로거 채널입니다. 요즘 모바일 기기를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전자제품들을 구입을 할 때 이제는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충전 어댑터나 아니면 충전 케이블 아니면 무선 충전 패드 이런 것들을 동시에 구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랩시에서 나온 여러가지 충전 관련된 제품이기는 한데 제가 랩시 충전 패키지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좀 많아요. 일단은 네, 충전 어댑터, 그리고 여기 있는 충전 케이블, 그리고 고속 충전이 되는 네,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기존에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거의 올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 기기 두 대랑 그리고 애플워치까지 충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충전 패드입니다. 일단 랩시 제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 괜찮다 보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댑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어댑터의 모델명은 랩시 제품이고 X1 프로 타입 C 네, 30W 패스트 차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품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아담하게 생겼어요. 이 제품이 느릿느릿한 충전 속도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고속 충전이 가능한 그런 어댑터예요. 그래서 최대 출력이 30W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허브 같은 걸 이용해서 모바일 기기를 2대 이상 충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속도 저하가 없이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타입C로 충전하는 제품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네, 타입C로 지원을 하죠.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 네, 타입C를 채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 스마트 IC 기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뭐 과전류, 과전압 막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진짜 스마트한 제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압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다른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돼지코나 그런 걸 장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압이 안 맞아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다양한 전압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안 써도 되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해외에 갔을 때 네,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내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 충전기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죠. 이 겉에 쌓여져 있는 요 자체가 내열성 높은 ABS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소재부터가 믿음이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네, 금액 할인 이벤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별도로 추가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게 되면 네, 여기 있는 이 케이블을 무상으로 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C2C 케이블 3.0이라고 하니까 이 고속 충전에 어울리는 케이블까지 같이 증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줄 자체가 네,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타입C 충전을 딱 하기 좋은 그런 길이에다가 되게 튼튼해 보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를 사게 되면 이렇게 선도 같이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네, 일석이조로 이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뉴 와이어리스 패스트 차징 패드 10W짜리 무선 충전 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을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렇게 뭐 설명서 있고 네,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케이블 길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엄청 길어요. 오, 역시 충전 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이 길어야 되는데 항상 다른 제품들 사면 이 선이 짧아가지고 매번 고생이거든요. 일단은 네, 여기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이게 본품이고 본품 재질은 약간 보들보들한 재질이에요. 여기에 스마트폰을 올려놔도 전혀 기스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이쪽 한쪽 면을 보시게 되면 예, 여기에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있고 이쪽 옆에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충전 상태를 말이죠. 이 제품은 9V의 고속 충전, 5V의 일반 충전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고속 충전 기능을 사용하려면 고속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을 사용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어댑터랑 호환이 가장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환성 자체는 뭐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QA 센서를 지원을 하고 iOS, 안드로이드 그런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이 무선 충전 규격만 일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충전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타입C 포트로 충전을 하다 보니까 보다 안정적인 충전을 제공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스마트 IC 기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과전압, 과충전, 뭐 합선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무선 충전 패드라고 하게 되면 항상 핸드폰을 올려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충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안정성 기술들이 뛰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좀 더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되게 가벼운데 이 밑에 보면 네, 미끄럼 방지 패드가 이렇게 네 곳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보들보들한 제품이다 보니까 패드의 위치를 고정할 수가 있고, 이 스마트폰이 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끌미끌하지 않다 보니까 안전하게 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출시된 제품이다 보니까 국립전파연구원 기관에서 인증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혹시나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전압적인 문제로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쓰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제품만 충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집에 충전할 제품들이 너무 많이 있다, 거기에다가 애플워치까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잠깐 보여드렸던 제가 지금까지 아직 잘 사용하고 있는 네,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 QI 센서가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애플워치까지 이렇게 하나 올려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무선 충전 패드 제품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개 같이 고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0W 지원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15W를 지원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랩시 충전 패키지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